정선희 씨가 손주들과 함께 아파트 놀이터로 나왔습니다. 근처에 살고 있는 딸이 종종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오는데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두 살, 세 살 손주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요즘 가장 큰 낙입니다. 손나, 손나, 손나. 아, 재밌다. 아무것도 아니지, 내려와 보니까. 그런데 요즘 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5년 전 녹내장 진단을 받은 것인데요. 조금만 늦었어도 실명될 위기였죠. 평소 시력이 좋았고 흔한 결막염 한번 걸린 적 없었기에 녹내장 진단은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말기 진단을 받은 오른쪽 눈은 시야가 좁아져 현재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좌측은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측은 시신경이 거의 3분의 2가량 죽어가지고 3분의 1만 보여요. 오른쪽 눈으로만 신문을 본다면 줄을 그은 안쪽만 보이는 상태죠.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지만 눈에 대해 누구보다 자신 있었기에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그거를 받았는데 1년을 그걸 방치했어요. 건강검진 결과도 보고 그냥 흘려버린 거야. 녹내장 의심되니까 안과 가서 검진 받으 요함 그렇게 써있는데 녹내장이 뭐지? 눈 백내장하고 녹내장하고 뭐 나 이제 저는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과거 10여 년간 바느질 가게를 했던 선희 씨. 오랜 세월 바느질을 하다 보니 목과 어깨도 탈이 났고 그때 안압이 높아져 녹내장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결국 1년 전 가게를 접었습니다. 녹내장이 무서운 것은 눈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먹고 열심히 눈 관리를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맛있지? 응, 맛있어. 맛있네. 치료가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슬픈 일이죠, 그게. 그거보다 더 슬픈 게 어딨어요. 녹내장을 진단받은 지 5년.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정확한 눈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른쪽 눈은 말기로 진행 중이었지만 왼쪽 눈은 여전히 초기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눌리거나 망가지면서 시야 장애가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손상된 시신경이 담당하던 시야가 검게 변해 잘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단계별로 시야의 변화를 살펴보면 말기로 갈수록 주변이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선희님은 시야 검사를 봤을 때 오른쪽 눈은 이미 시야 손상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왼쪽 눈도 시야 손상이 시작된 단계입니다. 이미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되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안압을 충분히 낮춰서 추가적인 진행을 막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씨는 녹내장에 더해 백내장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백내장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그 변화가 있어야지 병원을 와요? 백내장은 이제 침침하다는 느낌이 가장 흔해요. 네. 뭔가 안개 낀 것처럼 내가 보는 시야가 약간 흐릿하고 침침해지고 시원하게 깨끗하게 안 보인다 하면은 그게 이제 백내장 증상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노화가 오면 수정체의 단백질 성분이 변해 혼탁해지고 사물이 흐려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국내 수술 건수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눈은 사실 그 뭐 우리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한 번 나빠지면 회복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신데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것이 녹내장, 백내장이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질환을 말하는 건가요?
네, 이제 백내장과 녹내장은 네. 이 질환명이 비슷해서 굉장히 헷갈리시는 네, 경우가 네. 많습니다. 일단 백내장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노안을 담당했던 수정체가 딱딱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색깔, 투명도를 잃어서 네. 하얗게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백내장이라고 하고요. 네.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수술 건수 1위에 해당하는 질환입니다. 이런 백내장은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맞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뿌옇게 보이고 안 보이고 뭐 이런 증상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아, 나 노안인가? 그래서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것을 주저하거나 안 오시는 경우들이 네.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녹내장은 네. 백내장과는 좀 다릅니다. 백내장은 우리가 노화 현상으로 네. 나이가 들면 모두 다 앓는 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간단한데요. 네. 녹내장은 그렇진 않습니다. 예. 물론 녹내장 역시 나이가 들수록 그 유병률, 앓게 되는 빈도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40대, 30대, 20대도 생길 수 있는 병이 녹내장입니다. 녹내장 환자에서 4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16% 이상입니다. 녹내장은 백내장과는 달리 눈 속에 있는 시신경, 우리 눈과 머리를 이어주는 신경이거든요. 이 시신경이 말라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고 네. 시력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범위를 시야라고 하거든요. 네. 이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병을 녹내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소리 없는 병, 네. 그리고 눈의 치매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저희가 구별을 하고요. 증상이 없어서 병원에 오시는 것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에 그래도 뭔가 증상을 좀 느끼고 가서 말기까지 가기 전에 뭘 막아야 하는데 그러면 전혀 그 병원에 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찾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녹내장에 관련된 것은 네.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체크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네. 일단 녹내장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병원에 정기적으로 오셔야 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근시입니다. 아, 근시. 근시요. 안경을 쓰고 계시는 분, 특히 6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라면 네. 필히 안과에서 녹내장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신경이 왜 말라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눈 속에 있는 압력, 저희가 안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압이 높아서 그 안압의 눌림으로써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네. 네. 이제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병입니다.